여러분은 어쿠스틱 기타에 이펙터가 필요하다면 뭘 쓰시겠습니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진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제품이 나오기까지 가장 저희가 많이 했던 고민 중에 하나가 맞아요. 이거예요. 뭐냐, 특히 뭐 이펙터를 뭘 쓰느냐 중에서도 특히 가장 크게 고민했던 건 리버브냐 딜레이냐 그렇죠. 문제였죠. 사실 우리가 요새 사장님이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페달보드의 구성에 꽂혀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렉 기타, 어쿠스틱 기타를 불문하고 좋은 페달 보드들을 계속해서 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일렉 기타는 지금 은총 씨가 많이 수고해주고 계시고 어쿠스틱 기타는 명엄 씨한테 계속해서 자문을 구하면서 우리가 세팅을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저희가 어쿠스틱 기타 프리앰프가 두 개 들어간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그 구성에 그 보드까지 짜 놓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대박이긴 한데 저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그렇죠. 되게 비판도 엄청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컴팩트하게 근데 좋은 톤은 좋은 톤대로 다 쓸 수 있게 제일 그렇죠. 체급을 줄여보자 라고 해서 원래는 어떻게 썼냐면은 전부 다 미니들로만 뽑았었어요. 처음에 미니들로만 뽑았는데 실험삼아 해봤었는데 네. 그때 이 두 개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때 맞아요.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리버브랑 딜레이가 두 개가 미니로 딱 들어가 맞아요. 있었는데 이 리버브랑 딜레이가 미니로 들어가니까 사운드가 약간 조금 뭐랄까 감당이 좀 안 되는 네, 느낌? 맞아요. 네, 벙벙거리는 그 느낌을 그리고 이게 최종단에 그걸 잡을 EQ잉이 가능한 프리앰프가 없다는 게 이게 마지막에 사운드가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좀 그런 불안한 느낌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위로 또 올라가야 되는 맞아요. 상황이 생겨버려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 이거 무조건 일단 끝단은 프리앰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끝단은 DI가 있어야 돼. 프리앰프에 특히 이 EQ잉이 가능한 그렇죠. 최종 단자에서 사운드를 잡아줄 수 있는 이게 그 공간 계열에서 저음이 부밍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답이 그렇죠.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우리의 고민 끝에 무조건 마지막에 얘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DI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요새 사실 어쿠스틱 그 페달보드를 짜면서 되게 행복했던 게 바디레즈를 넣으면서 그렇죠. 이 정말 그 조미료 한 숟갈에 딱 올라가는 그렇죠. 그 요리의 맛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컴팩트에서 얘는 뺄 수 없다 라는 뺄 수가 거였죠.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계속해서 넣고 싶어 했던 게 루퍼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루퍼가 사실 혼자서 공연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소중한 그런 그렇죠. 네, 아이템이기 때문에 루퍼를 넣는다 라고 하면은 뭐 디토어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루퍼는 그렇죠. 워낙에 뭐 조작성도 작은 편하고 걸로? 작은 걸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좀 고민을 했던 게 그렇다면 우리 딜레이랑 리버브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이걸 둘 다 넣으면은 이제 또 어차피 이게 올라간다. 또. 컴팩트로서의 일단 의미도 없다. 그럴 거면 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되 아예 미니 두 개로 애매하게 구색만 갖추지 말고 미니에서 업그레이드된 아예 스톤박스 일반적인 스탠다드 그치? 크기에서 확실한 효과를 주자. 그래서 딜레이냐 리버브냐 그렇죠. 였던 거예요. 사실 근데 저는 딜레이를 되게 오래 주장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좀 옛날에 어쿠스틱 공연하러 다니셨던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리버브는 사실 우리가 보드에서 쓰는 게 아니고 엔지니어가 현장에서 알아서. 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제 딜레이로 효과를 주면은 거기 현장 리버브와 만나갖고 오히려 더 괜찮은 공간계 느낌을 뽑아냈는데 그때는 괜찮은 리버브 페달이라는 게 없었어요. 별로 맞아요. 쓸만한 게 옵션이. 제가 공연하러 다녔던 게 2000년대 중후반 언제야 그게 언제 쪽이세요? 나이 많으시네요. 내가 어렸을 때 공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딜레이를 주장을 했었는데 요새 리버브가 워낙에 잘 너무 나오다 잘 나와요. 보니까 이게 차라리 우리가 이 보드 안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완결성 있는 사운드를 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리버브 쪽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게 약간 다수결로 정해진 거였어요. 그래서 요새 리버브 중에서 이 가격대에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페이펌이 여기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면서 이런 구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바디레즈 들어가서 페이펌 지나서 디토 갔다가 이 플래티넘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1, 2, 3, 4인데 왜 이렇게 났냐?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뭔가 약간 모양이 되게 애매해요. 들쭉날쭉하고 예. 이것도 사실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맞아요. 예, 근데 이게 그래도 작은 게 앞에 두 개 몰리면 훨씬 낫더라고요. 얘를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요 길이 있죠. 네네네. 요 길이가 거의 딱 맞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끝이 살짝 튀어나와요. 예. 그래서 애매하게 안 맞는 느낌. 그렇죠. 뭔가 약간 네. 조금 안 맞는 옷 입는 느낌에다가 그렇죠. 이거 패키징하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EQ 모드 뭐 트래블 적혀 있는 게 지금
제대로 적혀 있죠. 네네네 사실 맞아요. 눕히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럼 아웃풋 꽂는 게 진짜 애매해져. 여기다가 그럼 이걸 뒤집느냐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보기가 싫은 게이 PC맨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브랜드의 로고가 누워 있어서 그런데 요거 가리고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맞아요.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이렇게 네 가지 구조를 갖춘 이런 올인원 어쿠스틱 컴팩트 보드가 나왔는데 컴팩트. 네, 이게 정가로만 따졌을 때는 공임 20만 원까지 합쳐 가지고 175만 8천 원인데 여기에 이제 평시 할인가를 적용을 해도 138만 원이에요. 여기에 정가에도 38% 할인을 해서 최종가 109만 원에 109만 세팅을 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사실은 100만 원 밑으로 내리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얘를 안 내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해보고 싶었어요. 얘가 없으면 안 정리가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이건 프리앰프는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바디리즈가 16만 5천 원 이거 페이썬 멀티펑션 리버브가 28만 5천 원 그리고 PC맨 이 스테이지 DI가 22만 원 그리고 디토 루퍼 16만 5천 원 그리고 이 나노 페달보드 케이스 벨크로 포함해서 7만 9천 원 파워 서플라이 볼토 2 뒤에 달려있죠 이거 충전해갖고 쓰는 거 그게 17만 9천 원 이게 좀 많이 비싸요 이거 한번 보여드렸나요 뒤에?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펙터용 케이블 8만 7천 원 그리고 네 맞습니다 이펙터용 케이블 8만 7천 원 공임 20만 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자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 볼토 보이시죠? 볼토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다른 뭐 단자로 아댑터가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네네. 얘는 충전식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누르면 켜지고 네. 누르면 꺼지고. 꺼집니다. 뒤에 배선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이게 1, 3, 2, 4의 순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선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최적화 되어 있는 그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정이 제일 많았던 게 얘예요. 맞아요. 네 개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네. 최대한 이거 그쵸. 좋은 소리 낼 수 있게 만들기 저희가 위해서 유일하게 하나 실패했던 게 100만 원 밑으로 내리기 맞아요 이거 실패했는데 어쨌든 한번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이게 있다는 게 그렇게 마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아무것도 없이 들어볼게요 저희 콜트 500만 원짜리 기타로 네. 오늘 리뷰해보겠습니다 일단 소리가 좋아요 얘만 갖고도 드립을 쫙쫙 먹고요 바디리즈는 지금 안 낀 소리인데요 이게 볼륨 자 미드도 프리퀀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자 바디리즈 들어갑니다 오 우와 소리 봐 장난이죠 오히려 트레블을 줄여줘야 될 정도로 난리 납니다 진짜 소리 좋죠 바디리즈 진짜 소리 좋다 네. 바디리즈 꺼도 근데 기본적으로 예상도 참 좋아서 이 EQ만 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바디리즈 사운드를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공간계의 자랑 페이썸 있어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플레이죠. 네, 이렇게 페이썸까지 사용해서 여러분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 2, 3, 4의 구조인데 페이썸을 켜고 루핑을 하면은 루퍼에 바로 그 그렇죠. 사운드가 들어가고요. 이걸 끄고 루핑을 하면은 그렇죠. 그 안 들어간 사운드가 루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루퍼에다가 그 트랙을 쌓으실 때 리버브를 넣었다 뺐다를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네, 사운드도 바꿀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종 단자에서 그렇게 녹음된 사운드를 바디리즈를 껐다 켰다 하는 정도의 차이는 주실 수가 있는데 최종 EQ잉은 모든 사운드가 같이 먹는다. 그렇죠, 같이 먹죠. 사운드까지. 그래서 결국에 이쪽 마지막으로 나가는 이 안정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톤 세팅 여기서 끝내시고 맞아요. 최종 단 조절해서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쌓아볼게요. 리버브 끄고 반주부터 쌓아볼까요? 네. 그걸로.
나왔어요. 자, 루프 레벨 올려볼게요. 자, 하나 더 쌓아보겠습니다. 오, 아주 좋아요. 이번에는 바디레즈 없이 리버브만 있는 톤으로 뭔가 더 하나 쌓아볼게요. 바디레즈 키고, 바디레즈 키고 솔로 해볼게요. 네, 솔로 하시면 됩니다. 오!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페달보드 100만 원짜리 할 수 있는 게 진짜 좋아요. 네, 이게 페이스 없는 게 진짜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직관적인 딱 그 공간감의 맞아요. 감동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 딜레이는 그 다음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전에 딜레이를 선택을 했던 건 딜레이가 필수여서가 아니고 필수로 쓸 만한 리버브 페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이번에 페이스 없으면서 정말 많이 합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좋다.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바디레즈 딱 들어갔을 때 그 톤도 너무 좋고 이 디토에다 루핑을 돌릴 때 다양하게 바디레즈 끈 사운드, 켠 사운드, 리버브 살짝 묻힌 사운드, 많이 묻힌 사운드 뭐 조절할 수 있다는 막 거. 즉흥으로 쳤지만 네. 만약에 구상해가지고 딱 짜서 올리면은 되게 좋을 것 되게 같아요. 되게 예쁘게 올라갈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놓고 나서 루프 레벨을 얼마든지 줄이고 마지막 최종단 볼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되고. 솔로와 반주의 음량의 밸런스도 맞아요. 얼마든지 조절해서 연주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어쿠스틱 컴팩트 페달보드 109만원 네, 다 살펴봤습니다. 아,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잘 만들었어, 진짜. 정말 감동이 있죠, 이게. 진짜. 이거 봐. 네, 이렇게 저희가 줄이려고 최선을 다해서 줄였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들만 그렇죠. 네, 여기 딱 있습니다. 네, 컴팩트 보드 명호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오랜 노력 끝에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쿠스틱 이거면 됐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 그 프리미엄 좋았지만 네 하면서도 뭐 하는 짓인가 싶은 마음이 이만큼 있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DI가 두 개나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기술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솔직히 아 이렇게까지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진짜 누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어쿠스틱으로 버스킹해도 뭐, 되고 공연을 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이 정도 했으면 좋겠는 그 정도 느낌입니다. 네, 점수 몇 대면? 9.5 나왔어. 지금까지의 보드 중에 진짜 노력한 만큼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저 9.0 나왔어. 네. 아 얘랑 네. 얘 두 개 너무 좋아요. 상승 진짜 대박이죠. 두 개 너무 좋다. 네. 야, 뭐 오늘 정말 이 보드가 어쿠스틱을 연주하시는 분들께 생필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확실히 이게 올인원이라는 말이 이게 좀 잘 어울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뭐 나 저기 딜레이가 너무 쓰고 싶다 이러면은 요거 패치 케이블 살짝 조정하셔갖고 딜레이 그냥 여기 옆에다가 옆에 하나 앞에 놓고 그거는 뭐 아답터 뭐 따로 끼우시거나 뭐 아니면 여기서 뭐 하나 패치 케이블도 갖고 와서 넣으시거나 해서 그냥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 딱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너무너무 구상이 잘 짜여진 네, 고민 끝에 나타난 역자 네, 올인원의 어쿠스틱 컴팩트 같이 보셨고요. 네, 저희가 뭐 이것도 기회가 된다면은 어떻게 사장님한테 좀 더 해서 좀 더 내려
5만원에 하세요. 아니, 이거 이게 하세요 안 그래도 딴 거는 35%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38% 정말 누를 만큼 누른 거예요. 네. 근데 뭔가 이제 심리적인 마지노선에 제 그 얘기 했다니까요. 100만원 넘지 말았으니까 그러니까 99만 9천원 어떻게 안 괜찮으니까 되냐 괜찮으니까 일단 9자로만 바꿔달라고 그렇게라도 하자.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부분이니까 저희는 이 얘네들의 그냥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래야 돼요. 네, 맞아요. 네, 이 구성의 가격이 떨어져서 이게 99만 9천 원이 되는 그날까지 네, 뭐 계속해서 이 보드가 사랑받기를 바래봅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사장님이 또 뭘 짜자고 할지 모르겠는데 짤 거 다 짤 거 같은 다 짠 거 같은데 그만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이길 바라지만. 마지막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올인원 어쿠스틱 컴팩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